아, 재현님이 상탄? 네네. 이걸로 바로 교육부 장관상을 타게 됐습니다. 아, 이걸로요? 500팀. 그 아이디어가 1000개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상 탄 거니까. 타이어 분진이 전체 미세먼지의 20%나 돼요. 그럼 이걸 해결하면은 그 20%를 없앨 수 있는 거네. 그쵸. 미세먼지는 언제부터 우리를 괴롭힌 걸까요? 측정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기 중 미세먼지의 약 20%는 자동차 타이어 분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타이어 분진 미세먼지를 해결할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장관상을 수상하고 특허를 출원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수원 하이텍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발명품을 만들며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장관상을 받은 작품은 과연 무엇일지, 어떤 환경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인지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오늘의 대단한 주인공에 걸맞는 수준 높은 대결까지 해볼 겁니다. 날씨가 좋네요. 여기 사실 저 옛날 살던 곳이에요. 저기 청명망을 보이죠? 저 제가 살던 데요. 411동이잖아요. 너무 TMI. 너무 TMI인가요? 네, 너무 근데 이거 안 하면 또 왜 재미없...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디어와 설계 능력으로 부총리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아이디어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혹시 지금 와 계신가요? 그분이 찾으러 가시면 되는데 네. 특이한 장소에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저기 저 사람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심어 놓은 거죠? 심었죠? 아, 심었다. 근데 왜 콘센트는 안 연결돼 있고 혹시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공이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왜 청소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사실 네, IP 마이스터 전국대회에서 1등한 주제가 바로 이거랑 연관이 돼 있어요. 아. 저는 현재 정밀 기획과에서 설계를 배우고 있는 서재환이라고 합니다. 설계 배우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저 영상에 막 제키님 이런 분들이 하는 거 똑같은 거네? 네, 그쵸. 설계로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작품 만드는 그런 일 위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다 학교에 있는 거죠? 아, 네. 그럼 한번 얼마나 하이테크인지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네, 바로 가시죠. 좋습니다. 여기가 저희 학교 로비입니다. 와, 엄청 큰데요? 1층에는 프로젝트 전시실 있고 저쪽이 이제 3D 프린터실, 실습실 등이 구성돼 있어요. 뒷부분 3D 프린터를 봐야죠. 오! 오, 오. 여기 무슨 수업이에요? 설계 수업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 혹시 기쁠 촬영.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를 설계하고 있는 건가요? 1학년 수업이라 막 그림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제 특명화리. 여러분 설계 재밌나요? 네. 그래서 아니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 그죠. 여기 아니어라고 하면 안 돼. 선생님 설계 재밌으신가요? 아. 이제 여기가 3D 프린터실인데요. 아, 우와. 챔버 안에 이렇게 프린터가 있는데 선생님이 뭐를 부탁해 주셔가지고 마이크 거치대 하나. 선생님이 마이크 쓰다가 거치하실 수 있게. 아, 약간 그건가? 군대에서 약간 취사병한테 과식해오라고 선생님들이 괴롭히나요? 아, 괴롭히진 않습니다. 이제 여기가 프로젝트 전시실이에요. 이제 여기 주로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와,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작품. 네. 여기 이제 기계과에서 보통 저희는 CNC 같은 기계를 네. 써가지고 이런 금속을 가공하는 걸 하는데 3학년 선배들이 네, 다 하셨던 어떤 그런 작품들이고. 어, 이거 마블 머신인데? 어디가? 된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여기는.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최고의 작품 중 하나인데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장치였어요. 진짜로 선배가 여기서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교실에서요? 네, 병아리를 선배 교실에 이렇게 둬가지고 한 5마리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겁난이라고 달걀 이제 불빛을 쏴서 확인하는 그런 게 있는데 또 여기서 진행되고 병아리들은 여기서 키우시더라고요. 어, 근데 진짜 병아리가 다닌 흔적 있어요, 지금. 이거 만드신 선배가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 둘 다 합격하셨어요, 지금. 직불 합격 못하셨는데.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했었던 그 IP 마이스터라고 전국대회에서 1등한 그 작품인데요. 이걸로 바로 교육부 장관상을 타게 됐습니다. 아, 이걸로요? 우와, 이거 어디서 탔는데? 전기과 기능반 친구들이 실습하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기능반이 뭐예요? 학교 수업하는 거 외에도 기능대에 나가서 상 타는 걸 목적으로 기능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걸로도 잘하면은 군면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 군면제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아, 이분들이 기능반 분들이시군요. 네. 혹시 군면제 받으셨나요? 군면제를 받으려면 3개까지 가야 돼요. 아, 저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혹시 대한군 유명한가요, 학교에서? 아, 유명하죠. 월드 취업했어요, 일단. 고등학교에서 네. 대기업 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아. IP 마이스터 같이 했을 때 제가 규격을 딱 주면 규격에 맞게 바로 다음날에 만들어주고 모델링을 진짜 잘해주셨어요.
어쩐지 다르더라. 여러분, 메이커가 되고 싶으세요? 귓불이 이번에 메이킹을 배울 수 있는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퓨전 360 3D 프린터 아두이노를 배울 수 있고요. 심지어 귓불 본사에 와서 메이커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대박인 건 이 모든 과정이 무료라는 거예요. 5월 26일까지 선착순으로 서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으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마저 보러 가시죠. 일단 그러면은 재한님 대체 어떤 사람이고, 사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왜 하이텍 고등학교라는 곳에 오게 되었고, 인터뷰를 진행한 다음에 게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이기면 재한님께 현금 100만 원을 지급드리겠습니다. 현금 100만 원을 지급드리겠습니다. 받으신 뭐 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왜 만들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 대회의 정확한 명칭이 뭐였죠?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입니다.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이 대회는 어느 정도의 대회예요? 이제 전국 특성화고 그리고 마이스터고 친구들이 지원해서 하는 대회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총 500팀 그리고 아이디어가 1000개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아이디어가 1000개 나왔는데 그 중에 대상 탄 거니까 대체 어떤 아이디어로 상을 받았는지 한번 그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아까 본 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타이어 분진 해소 장치예요. 분진이면 가루겠네요. 네, 그렇죠. 타이어는 고무고, 고무 가루가 미세하게 계속 발생을 해요 주행 중에. 타이어 분진이 전체 미세먼지의 20%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높은 날 나갔을 때 마시는 미세먼지 중에 20%는 타이어 분진이다? 그렇죠. 이 아래쪽 보시면은 철망이 보이시죠?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걸러야 되는 타이어 분진이 바로 이 필터로 향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사이클론 집진기라는 것 덕분에 될 수 있는 건데요. 크기별로 분진을 걸러주는 다이슨 청소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거를 만든 이유가 있나요? 이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이라는 대회가 직접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지만 그 참가한 기업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오토바이 회사였고 전기자동차로 변환되는 이 시대에서 매연은 줄어들었는데 타이어 분진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 달라, 저희는 그걸로 이 장치를 개발한 거죠. 재현님은 여기서 취직도 하신 거잖아요. 네, 2학년 때. 와, 어떤 회사로 취직했어요? 세메스라고 삼성전자 자회사인데, 삼성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세메스는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해요. 그럼 장비를 설계하러 들어가는 건가요? 기구 설계 직무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내가 생각한 거를 바로바로 만들고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닌데, 이런 거를 즐겨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사실 중학교 시절부터 취미로 만들기를 했었어요. 그때 만들었던 게 얼씨 비행기, 무선 조종 비행기인데 크기가 또 커요. 한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 크기에 한 2m 60짜리 그걸 조립해서 조립하는 거였어요? 직접 레이저 커터로 꼼 자르고. 직접 만들었다고요? 아, 근데 중학교 땐 그거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죠. 그럼 어디서 보고 있어요? 유튜버 중에서 그 RC 비행기 만드는 채널이 있었어요. 메이커스페이스에서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메이커분들이 제 장비 사용법 알려주시고. 아, 거기 있는 분들이? 또 저는 제 집에서 멀리 있어요. 경비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저도 왕복 2시간 거리에 메이커스페이스. 이게 10점 아니면 못 가요 거기. 메이커스페이스가 여러분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물론 번거로움이 있긴 하죠. 개인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가서 해야 된다는, 예약도 해야 되고 뭐 하는 게 있긴 한데, 알뜰 살뜰히 활용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거를 직접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한 거라 가지고 프로그램도 모르고 장비 사용법도 모르고 어려웠었죠. 예산 같은 것도 문제였고. 근데 그거를 2년 내내 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느껴졌어요. 아, 나는 확실히 공학 쪽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걸로 먹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막연하게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수능 치르고 대학교 가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는 거 말고도 여러 길이 있었구나, 나는 이쪽 길로 가는 게 더 잘 맞겠다, 저같이 뭔가 만들기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 무조건 인문계 가서 대학교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마이스터고 같이 이런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 길만 선택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하셔가지고 좋아하는 이런 메이킹을 하면서 바로 삼성전자 대기업 취업하셔서 돈을 버시던 선배였어요. 그 선배를 보고 그래서 대학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깨졌어요. 뭔가 개인적인 그런 이루고 싶은 뭔가 꿈이 있나요?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아무래도 저 같은 열정을 가진 친구들이
지금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계속 이뤄낼 수 있을지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중학교 때 마이스터고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지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직접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일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서 이런 만들기 창작 활동을 보편화시키고 싶어요. 대중들에게. 남이 안 가는 길을 간다는 게 절대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도 사실 마이스터고도 뭐 정규에서 한두 명 갈까 말까 뭐 이런 선택일 텐데 뭐 꼭 마이스터고 아니라도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거 사실 막상 시작하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 그런 말 꼭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가 인터뷰는 끝났는데 본격적으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을 하게 될 겁니다. 이기시게 되면은 100만 원 현금과 함께 저희 키트를 재환님의 반 친구들한테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실 거고요. 지게 된다면 우리 키크님의 아주 아주 소중한 애장품, 정말 정말 소중한 애장품을 드리게 될 터이니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환님이랑 하게 될 대결은 재환님께서 설계에 굉장한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치수를 재는 것이 중요하고 어떨 때는 역설계를 하기 위해 특정 물건의 길이를 맞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결은 길이 맞추기입니다. 사물의 길이가 몇 센치인지 더 가깝게 맞추는 분이 이기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메이커가 이제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이 길이를 재는 그 능력. 그러면 누가 해요? 저랑 키크인 중에는? 재환님이 선택하는 걸로 하죠. 경쟁 상대를 자기 옆에 한번 하겠습니다. 저랑 게임 하시게 되면은 이길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애초에 이런 치수 재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근데 지면은 그때 그 치욕스러움을 또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세종태스님인가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침묵이지, 침묵. 그럼 100만 원이 걸린 오늘의 대결 길이 맞추기 게임 5판 3선승입니다. 더 가까운 답을 맞히면 1승, 3승을 먼저 따내시는 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 오케이. 다섯 개 품목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바로 첫 번째 사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물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의 높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왔습니다. 저 머릿속 숫자가 들어왔어요. 네, 저도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하. 1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길이 맞추기 게임. 재환군 78mm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78mm. 그리고 정태님 6cm라고 하셨습니다. 60mm. 자, 6cm 맞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맞아, 이거. 세호 길입니다. 가요, 가요. 자, 갑니다. 자, 길이 85.5mm입니다. 명백한 재환군의 승리. 78mm 훨씬 가깝습니다, 지금. 이게 설계 역량이 중요한 거죠? 그럼요. 두 번째 문제는 청소기의 높이입니다. 둘이 되게 경쟁이 치열하네요. 회사에 100만 원이 걸려있습니다, 지금. 아, 맞네. 내가 이거 지켜야 되는 거네. 저 할게요. 저부터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외웠습니다. 재환군, 이제 70cm라고 작성해주셨고요. 그리고 정태님, 80cm라고 작성해주셨습니다. 이거 이제 세로 길이를 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재겠습니다. 자, 재볼게요. 58.6. 어? 뭐야? 70cm를 불러주신 재환군의 승리입니다. 세트님 이거 예산 괜찮으시겠어요? 100만원과 키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문제는 감이 오네요. 뭐야? 세 번째 문제는 류석준의 안진키입니다. 이 지면으로부터 이 정수리 끝 지점. 그렇지, 서희 평소 키가 어떻게 되나요? 아, 아, 이거 안 돼요? 안 되죠. 저도 몰라요. 아, 그래요? 자세하고 지금 컬링하고 있어요, 컬링. 도감도, 도감도. 오케이, 오케이. 저 다 왔어요. 저 적을게요. 네. 근데 지금 되게 흥미로운 결과를 적어주셨거든요. 두 분이서 굉장히 비슷한 수치를 적어주셨습니다. 재환군 145cm 적어주셨고요. 정태님은 150cm를 적어주셨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러 떠나볼까요? 네. 오케이, 머리카락 끝이라 했습니다. 지금 머리카락 여기거든요. 자, 측정 완료됐나요?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요? 자, 정답 공개합니다. 네. 137cm! 그러면은
재환군의 압승을 145cm를 주장했던 재환군의 압승입니다. 아니 저희 뭐 지는 거라도 찍을까요? 아니 수치풀 아니에요 수치풀? 아, 왜 이렇게 못해요 솜티님? 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겠다 했죠. 아까 청소기가 테이블 위에 올라갔었잖아요. 얘가 58cm라고 했죠? 보통 한 이 정도가 58cm라고 보면은 얘가 앞으로 좀 온다 했을 때 원근감 고려해서 살짝 늘어난다 했을 때 해가지고 괜찮죠? 괜찮은데 지셨네요. 자 재환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일단 100만원 현금 드릴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100만원 재환님 기쁠 오가시 붙어 있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보이게 해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게임을 이기게 된 분께는 저희가 돌림판을 돌려서 뽑히는 키트를 재환님의 학급 분들에게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어떤 걸 좀 갖고 싶으세요? 저는 제트 엔진이 가장 끌리는 것 같아요 아 제트 엔진 같아요. 보셨어요? 네. 뭐 이왕이면 그래도 좀 저렴한 걸로 잘 해주세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갑니다. 시원하게 돌려주세요. 자, 한번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과연. 과연. 어, 뭐야? 이거 말이 돼요? 이거 제일 비싼 건데? 아니, 진짜. 아니. 20개, 20명이라고요? 네. 얼마예요? 125만 6천 원? 오늘 잘했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어이? 축하드립니다. 일단 한 대밖에 없거든요. 지금 16분 다중에 16분의 1 확률 한 개가 걸린 건데. 그러면 재환님은 오늘 현금 100만 원과 그리고 무한동력 키트 20기죠. 반 친구들한테 같이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가 또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과학공학을 재밌게 좋은 문화로 즐기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같은 의미로 직불이 초등교구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키트를 재환님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에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뽑아주시죠. 네, 진영금병초등학교 5학년 9반 선생님께 재환님의 이름으로 직불 초등교구를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 네, 오늘 저희 촬영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대결 이기신 거 축하드리고 이 상금이 재밌는 대결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재현이 하시는 일은 사실 킥불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과 되게 일치하거든요. 과학과 공학을 메이킹을 즐겨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문화에 이미 지금 기여를 하고 계신 재현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 재현님이 하고 싶은 그런 꿈 잘 이루는데 활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킥바! 아니, 장비들이 예전에 무슨 그 제약회사 안에 연구실 보는 느낌이에요. 그 회사에서 장비가 없는 경우에 저희 학교 대학에서 대학에서도 종종 빌리러 오고 와 대학에도 빌리러 온다고요? 이거 지금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고 바람에 의해서 그럼 이만큼의 전류가 지금 튕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